소상공인 패키지 지원 사업 218만 원, 80%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빵내기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빵내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쓰고 있는 블로그에서 유튜브에서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린 소상공인들의 제품들과 함께합니다. 직접 써보니 기존 브랜드에서 찾을 수 없는 기발한 코 세척 상품도 있었고 또 유자를 무려 5개나 넣어서 향을 극대화시킨 탈모 샴푸들도 있었어요. 오늘은 제품력은 뛰어나지만 판로 개척이 어렵고 상품 패키지에 큰 투자를 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정부에서 무려 80%를 지원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패키지 지원 사업 판판대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요즘은 창업도 많이 준비하고 계시고 나의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려고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강점을 어필할 수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패키지로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비용을 많이 쓰기가 사실 좀 어려워요. 패키지나 마케팅까지 비용을 쓰기에는 소상공인의 자본력이 그렇게 넉넉지 않거든요. 그래서 B2C 사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조금 더 도전적으로 이런 패키지 지원, 개발, 개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유통센터에서 판판대로라는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려 700개 사를 지원한다고 해요. 218만원, 80%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내가 자부담 20%만 지불하면 273만원의 사업비를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유튜브 채널에서는 세계적인 브랜드에 대한 공동구매도 많이 진행을 했지만 오쇼안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는 제품력을 충분히 갖춘 이런 소상공인 상품들의 제품들도 라이브 커머스를 썼거든요. 근데 제가 직접 써보니 제품은 정말 좋은데 이 상품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패키지상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는 상품들도 많았어서 아쉬움도 있었거든요. 패키지만 조금 더 직관적으로 또는 요즘 세대들이 좋아하는 디자인으로 계획을 했었다면 조금 더 많이 판매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소상공인들도 자부담 단 20%로 상품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사업 이름은 중소기업 유통센터가 진행하는 판판대로 패키지 디자인 개선 지원 사업이에요. 10월 31일까지 지원서를 받고 있고 12월 31일까지 이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판판대로 지원한 사이트 더보기 댓글 메인에다가 다 걸어드릴 테니까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요. 이 지원 사업이 좋은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엄청난 지원 규모입니다. 무려 700개 사의 소상공인들의 사업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B2C 기업이어야 될 것, 그리고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발급받은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몇 가지 아주 간단한 조건이 있으니까 그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과감하게 지원하셔서 이런 패키지들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요거는 제가 진행했던 그린백이거든요. 제올라이트 패키지 랑 같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제품은 이미 농촌진흥청에서 특허를 받은 물질로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내가 그때 판매할 때 보니까 거의 5분의 1 가격 수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신선하게 야채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상품 개발 패키지는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에 뭔가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게 있다면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면 소비자들한테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요즘은 쇼핑의 대세가 MZ세대잖아요. 예전에 제가 선호했던 그런 쇼핑은 브랜드여야 될 것, 아니면 유명한 백화점에서 팔았으면 더 좋을 것,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요즘 시대는 제품이 좋고 효율성이 있고 또 디자인이 예쁘고 가격이 착하고 이런 조건들만 맞춰주면 꼭 브랜드가 아니어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핫템으로 등극할 수 있습니다. 창업하려고 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지원하면 굉장히 좋은 엄청난 지원 규모를 가지고 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소상공인으로서 상품 개발을 했지만 나는 이 상품의 장단점이 뭔지 잘 알지만 또한 소비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장단점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문가들한테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킬링 포인트는 무엇인지를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패키지라는 것이 이 패키지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것만 딱 보면 아 이게 어떤 상품이구나, 어떤 메리트가 있구나, 내가 사야 되겠구나 하는 건 이 패키지에서 다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상품은 진짜 좋은데 근데 나는 어떻게 어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나는 강점은 알지만 그거를 패키지로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온라인 판매에 적합한 패키지 디자인과 제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판매가 좀 저조해. 난 조금 더 잘 팔고 싶은데 그럴 때는 내 패키지에 뭔가 문제가 없나? 여기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게 없나? 라는 걸 파악해서
그걸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오프라인에서 보는 것과 또 온라인에서 시장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는 조금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소상공인 분들이 직접 전문가한테 컨설팅을 받아서 그 제품 패키지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패키지 디자인 수행 기관은 CN컴인데요.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기존의 패키지 디자인을 보고 업그레이드 작업을 같이 하게 되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엄청난 지원 규모, 두 번째는 소상공인의 상품의 특징, 장단점을 컨설팅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온라인 판매에 적합한 시각 디자인, 패키지 디자인을 의뢰할 수 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온라인에 어떻게 입점해야 되고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되고 하는 걸 잘 몰라요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거예요. 참여 기업 희망 시에는 입점 교육까지 다 해준다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20%의 비용으로 여러분의 상품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게 이 사업의 포인트입니다. 다만 이제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표준 산업 분류의 비금속에 해당하시는 경우, 두 번째는 주류, 도소매, 그리고 세 번째는 약국, 그리고 네 번째는 성인용품과 골프장, 이렇게 해가지고 소상공인이 사업화하기엔 조금 어려운 분야들이잖아요. 그것을 빼고는 거의 모든 분들이 세금 잘 내고, 그리고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에서 발급한 소상공인 확인서를 갖고 있는 분이라면 예쁜 패키지, 또 소비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패키지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는 제가 진행했던 제품인데, 요거는 코 세척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요거는 패키지가 굉장히 귀엽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잘 나온 경우도 있지만 이게 뭐지 하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나는 조금 더 새롭게 패키지를 만들고 싶어,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어, 그런데 비용이 없어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지원하시면 좋겠습니다. 패키지를 만들긴 했는데 이게 뭔가 조금 아쉬워요, 뭔가 업그레이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시는 분들은 자문 받아서 한 번 더 업그레이드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코코200이라는 콜라겐이거든요. 우리나라 돼지 껍데기로 만든 유일한 콜라겐이고 100% 콜라겐이에요.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 생각하는데, 근데 이게 사실 이걸 조금 어떻게 어필할 수 있을까도 약간 아쉬운 면이 있었거든요. 제품은 정말 좋은데 단 20%의 자부담으로 나의 패키지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기회니까 지금 과감하게 판판대로 사이트에 가셔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10월 31일까지 지원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아직 늦지 않았고 빨리 가셔서 지원하시면 돼요.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지원하시고 채택되셔서 여러분의 마케팅을 200% 업그레이드 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유자 휘비라는 탈모 샴푸였고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지금 쓰고 있는데 병원에서 판매하는 MD 크림이에요. 이것도 정말 좋고요. 소상공인들이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만든 상품들이 잘 판매되면 좋잖아요. 20%의 자부담으로 조금 더 수월하게, 그리고 조금 더 도전적으로 나의 마케팅 전략을 만들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소개도 중요하지만 패키지 딱 보고 이거 뭔가 있을 것 같아, 사이트에 가면 딱 패키지부터 보이잖아요. 이 사이트에 가면 이것만 봐도 난 사고 싶어 라고 만들어줄 수 있는 패키지 디자인까지 가능하니까요. 이참에 꼭 지원하셔서 나의 상품을 200% 업그레이드 하시길 바랍니다. 마케팅 쪽으로 좀 부족해서 어필하지 못한 부분들을 이번에 확실하게 패키지 개선 사업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기회를 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유익한 영상으로, 재미난 영상으로 만나뵐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